안녕하세요. 성호 육미당입니다. 여기는 시금치를 심었는데 지금 보시면 시금치가 이제 뿌리를 잡아서 잘 크고 있습니다. 이 품종은 아테네 시금치인데 지금 이제 시금치 모종을 제가 작년에도 길렀고 작년 그렇게서부터 이제 올해 3년째 시금치 모종을 길렀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모종이 잘 크고 있는데 이제 비닐 멀칭을 하고 심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심으셔도 됩니다. 그 이제 제가 또 시금치 모종을 심으려고 지금 한둑싱이를 만들어 놨습니다. 그 이제 내일부터 조금씩 심으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시금치를 뜯어서 잘 먹었고 또 이제 올해도 또 이제 지금 먼저 조금 심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비닐 멀칭을 안 하고 그냥 심었습니다. 비닐 멀칭을 하고 심으면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올때 흙도 안 튀고 또 이제 겨울에도 서리발이 덜 생기고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일찍 심은 거라 이제 시금치는 추운 걸 좋아해서 그냥 심었습니다. 이제 어제 비가 하루종일 와가지고 거의 한 7, 80mm, 100mm 가까이 온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시금치에 흙이 좀 튀었는데 요거는 또 이제 뭐 조금씩 이제 이슬 맞아가면 또 깨끗해집니다. 이제 물론 조르르도 한번 물을 줘도 되고요. 저희가 지금 이제 시금치 모종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200 구트레에다가 두세 개씩 넣는데 숫자상으로는 300개, 한 400개 정도 됩니다. 요거를 이제 멀칭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노타리 치고 두둑을 만들고 적당한 이렇게 간격으로 심으시면 이제 보통 시금치는 이제 영하에도서 이제 크니까 이제 한 12월 초까지 이제 시금치를 뜯어 드시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겨울을 나서 내년 봄에 이제 해동되면서 시금치가 잘 크고 빨리 크게 됩니다. 저희가 이제 시금치 모종을 길러가지고 이제 현장 판매도 하고 저 네이버나 성우 육매장 검색하셔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뭐 시금치뿐 아니고 장기 저장 양파, 카타마로, 쯔리마로, 회신기 황합 양파, 그다음에 장렬 대파, 그다음에 상추 모종, 시금치 모종 필요하시면 현장 판매도 하고 택배 판매 주문을 받으니까 주문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택배로 잘 보내드리겠습니다. 제가 항상 영상도 찍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장기 저장 양파나 마늘이나 아니면 뭐 시금치 모종이나 아니면 장렬 대파나 꼭 하얀 부직포를 덮으시면 조금 늦게 심어도 아주 동해 피해도 없이 잘 크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그 이제 이 부직포를 덮으실 때는 이제 모르시는 분은 막 강선을 꽂느냐 그러는데 꽂지 말고 그냥 그 심은 두둑 위에다가 부직포를 쭉 피고 1m 간격으로 양쪽 핀을 날아가지 않게 이제 꽂으시고 그다음에 고추 말뚝으로다가 한 3m 간격으로 하나씩 이렇게 위다 옆으로 쭉 누워 놓으면 겨울에 바람이 불어도 펄렁거리지 않고 아주 겨울을 잘 나게 됩니다. 그러면 내년 봄에 3월 달에 이제 부직포를 벗기면 뭐 장기 저장 양파나 그다음에 뭐 장렬 대파나 아니면 시금치나 뭐 마늘이나 아주 속에서 아주 새파랗게 잘 살아 있고 동해패를 거의 다 받지 않습니다. 제가 지금 이제 그전에는 그냥 했다가 지금 이제 올해 이제 3년 차니까 2년 동안 덮어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늦댁에는 이제 상추를 심었는데 한 20일 전에 심었는데 어제 처음 수확했다고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랬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. 지금도 상추 모종이나 아니면 시금치 모종이나 지금은 이제 비닐 멀칭을 하시고 심으셔야 더 빨리 크고 좋습니다. 내일은 이제 오늘보다 더 날씨가 뭐한 8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따뜻해지지만 그래도 이제 내일이 요 근래 들어서 좀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날씨가 선선하면 여러 가지 채소들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잘 크겠습니다. 이제 배추나 뭐 무나 이제 더 이제 잘 크니까 요즘은 좀 배추 무에 신경을 좀덜 써도 됩니다. 올해는 배추 무도 무척 더워가지고 모종 심을 때부터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배추가 하루하루 잘 크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시금치 모종을 조금 일찍 심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 커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.